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료입니다. 벼에 이상이 생기는 시기부터 편 때까지는 항상 담수된 상태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생종이나 일찍 심은 벼에 이삭폐기가 완료된 시기에는 벼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을 2cm에서 3cm로 얕게 대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대어주는 물 걸러대기를 실시해줍니다. 입도열병, 입진문이 많은 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병반이 확산되기 전 적용약제로 동시에 방제를 실시해줍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료입니다. 콩은 배하기에서 종실 비대기 사이에 습회가 발생하면 수량 감소가 크므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다시 정비하고, 너무 무성한 포장은 고랑을 헤쳐주거나 입에 입을 따주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며 햇볕이 충분히 쬐이도록 해줍니다. 가을 감자를 심을 농가는 지역별 적기에 맞추어 파종을 실시하는데, 파종 적기는 남부지방의 경우 8월 중하순입니다. 감자를 아주 심는 작업은 고온의 한날을 피하여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택하여 파종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 장마 후 고온기에 역병이나 탄저병, 담배나망 등의 피해가 심하므로 예방 위주의 방제를 해줍니다. 또한 진딧물, 총체벌레 방제를 실시하는데, 특히 총체벌레는 어린 꽃을 가해하여 열매나 잎이 기형이 되며 고추 끝이 목질화되는 등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적용약제로 방제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폭염 지속 시 과실, 잎, 가지의 햇볕 대인 피해에 주의해야 하고, 열대야에 따른 호흡량 증가로 광합성산물 감소, 과실 비대 및 당도 저하, 꽃눈 생성 불량, 착색 비현 현상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31도를 넘거나 과실에 강한 광선 노출이 예상될 경우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고 물 주는 시기를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하적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양 및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충분한 환기와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농사 정보였습니다.